세상 예쁜 모든 죄 밝히시는 주님의 옷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매는데 너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고 이름보다 주의 흘리신 바람여 빛을 씻어 주옵소서 다시 원승하셔서 비록을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행하셨네 말로 양보할 수 없는 무생물의 그대와 그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시 기도보다 기도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빛을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픈 길을 저버리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내었으니 우리가 끝까지 못들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기로 말 좀 걸려와주소서 진도보다 무지강아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걸게 소방된 노래 부르며 거룩하길 바라니 거기 거룩한 거기에 거룩도 없으니 닦고 닦지 말고 거룩하길 바라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게 모든 대원 잊어버리고 거룩한 밤이 우리 거룩한 거리에 거룩도 없으니 낙과 신주 한 바람 불러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다면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설교를 할 때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성도들 가운데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는데 이분들 앞에 헌금을 이야기를 하면 드리고는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마음은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답답하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헌금을 드리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데 헌금 드리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습니다. 장로 되셨습니다. 권사도 되었습니다. 안수집사도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기관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일조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일조 안 내도 장로 되고 십일조 안 내도 권사 집사도 되고 교회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십일조와 헌금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경제관, 헌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헌금 때문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자기 자신을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과 계시록 12장 9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다시 말해서 건드리지 마라. 그건 쳐다보지도 말고 그것은 너한테 준 것이 아니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결국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뱀은 훗날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옛뱀, 그는 마귀 사단이라고 이렇게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은 영적으로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마귀 사단은 최초로 하나님이 세웠던 이 사람들을 먹는 문제로 넘어뜨려 버립니다. 이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데 온 인류를 원죄를 짓게 만들고 이 아담 하와의 지은 죄는 계속해서 유전자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이 결과는 에덴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최초로 마귀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가장 먼저 그가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경제 문제, 이것은 곧 물질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오늘 이 물질은 오늘날 돈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에덴에 있었던 아담 하와의 이 죄는, 이 마귀는 각 시대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는 이번에는 누구에게 접근하냐면 가룟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영적 존재가 있었는데 마귀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담 하와에게 먹는 문제로 넘어뜨리더니, 다시 말해서 물질로 이 사람을 비극적인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더니 이번에는 수천 년이 흐른 후에도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물질로 넘어뜨립니다. 돈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패가 망신할 뿐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마귀가. 구체적으로 이 가룟 유다에 관해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을 때에 온몸을 타고 흐르는 이 향유는 예수님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로 불리우는 12명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을 해냅니다. 이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머리가 가장 비상한 사람입니다. 수학을 가장 잘하는, 어쩌면 천재인지 모릅니다.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현재 우리가 가치로 얘기한다면 노동자 1년 막노동하는 사람의 노임에 해당됩니다. 1년을 벌어야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1년 노동자 한 사람의 노동의 대가가 그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300데나리온의 저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는가? 저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 가룟유다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돈궤를 맡은 자인데 저는 도적이라. 그 속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재정을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회계, 재정 담당하는 자가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즉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면 내가 그 돈을 도둑질해 갈 텐데 그러한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향유를 주님 몸에 붓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낭비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가룟유다, 돈까지 맡긴 가장 신임하던 이자가 하는 말은 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것이 왜 쓸데없이 거기다 드리는가? 이 사람은 헌금을 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남이 지금 향유를 부어드린 것까지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도둑질을 해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가룟유다였습니다. 마귀는 가룟유다가 항상 돈에 집착할 때 마귀는 그것을 역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그것이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을 완전히 사망의 구렁텅이, 절망의 구렁텅이, 패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오늘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 향유는 오늘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주님 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향유는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룟유다 같은 자가 있습니다. 왜 아까운 것을 그것을 굳이 교회에다가 바치느냐고, 왜 십일조 드립니까? 왜 헌금합니까? 할 일 없이 그 낭비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펴는 가룟유다 같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닌 소위 예수님 제자라고 자칭하는 자들, 성경을 많이 자칭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 소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마귀가 가룟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으면 이때까지 가룟유다를 이용을 했으니까 마귀는 이제는 가룟유다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가룟유다를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갑니다. 가룟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돌발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룟유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 마귀는 예수를 팔고 난 후에 마음속에 심한 양심의 가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룟유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뉘우침 속에서 이 사람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도 마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를 자살하는 자리까지 몰고 간 그런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생리가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이 마귀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과 그리고 3절, 12절, 9장 13절과 사도행전 16장 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8장과 9장은 신약 성경에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며 헌금은
도렸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오늘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에 소개되는 이 내용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그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도망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무차별 이 사람들을 학대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이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얻어맞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입을 풀 한 조각이라도 한 수저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면 연보를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은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좌기를 고린도후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면 힘껏 드렸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했습니다. 힘들어 드릴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너무 벅찰 만큼 스스로 자원이란 말은 누가 강요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전체가 한결같이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좌기를 고린도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만한 마음이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내가 있는 대로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으면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핑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한 연보로 인하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후한 연보는 무엇이 영광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돈을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연보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시대 상황을 소개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 내용은 전부가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넘치게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교를 떠나려 할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환상을 보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을 모습을 보이시면서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이 아주 어려운 환경, 가장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환경에 놓여 있는 마게도니아, 그 당시는 이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간 그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스페인,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관통하는 바로 여기가 관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럽의 전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지역에 복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들여졌던 풍성한 연분은 어디에 사용했나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들여졌던 작은 한 방울의 빗방울 같은 이런 성교 헌금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들여졌던 그들이 그 헌금은 바로 전 유럽을 복음화시켜버리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바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마게도니아 그들이 들여졌던 그 작은 헌금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시작했고 이곳에 복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작은 헌금은 액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현재 115개 국내외 교회를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몇십 개 지역 교회를 돕기도 어려운데 현재 115개를 우리가 지역 교회들을 섬기면서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교회 목표는 150개 교회들을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들어진 그 헌금이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석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알 같은 내 한알 되는 이것이 들어질 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227개국에 우리가 방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어느 지역에 가시면 그 지역만 선교를 하지만 이 방송은 얼마나 파급력이 강하냐면 동시에 전 세계에 전파가 다 퍼져버립니다. 어느 곳이 다 들어갑니다. 국경을 넘어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화강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렸던 그 헌금이 그렇게 귀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연보가 바로 여러분이 그 시대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14절과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일조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십일조를 아예 무시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십일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안 드립니다. 몇 달 건너뛰어서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드리더라도 확실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안 드립니다. 내가 결정을 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액수에 상관없지만 정확하게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 사건이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런데 11조의 유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11조로만 갈등합니다. 지금 내 생활에 쓰기도 어려운데 부족한데 11조까지 내라 하니 보통 심적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소개할 것입니다.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이 롯은 네 명의 왕들이 소돔성을 공격해 왔을 때 이 롯과 그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있던 318명을 데리고 네 명의 왕들이 있는 곳으로 적진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떤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나타나더니 손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합니다. 뭘로 축복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놓은 것이 10분의 1을 11조를 처음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멜기세덱과 11조, 떡과 포도주와 11조, 이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직접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던 멜기세덱, 또 떡과 포도주로 축복했던 멜기세덱은 바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은 그런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닮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족보가 없다는 것은 혈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 이 닮았다는 원어는 아포모이오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아포모이오오 이 말이 뭐냐면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같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 닮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떡은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 피를 말합니다. 그러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영생, 또 포도주는 예수 피를 상징하는 죄사함의 축복.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 만났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따라서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거기에서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즐거워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통하여 십일조가 드려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십일조를 드린 사람은 떡과 포도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십일조 드려집니다. 오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을 받은 자들, 오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이 십일조를 드릴 때 나는 분명 떡과 포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멜기세덱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은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갈라디아 사건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 아브라함,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십일조 바치는 믿음입니다. 나도 그 십일조를 때 나 똑같은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성경 강좌입니다. 나의 창고에 드리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물질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시험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전제는 무엇이 됐나요?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다니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7절, 욥기서 42장 8절과 10절, 마가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사도행전 5장 3절, 또 마태복음 4장 3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지입니다. 무엇을 금지시키느냐?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도에게서 예배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끊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 수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낮에 2시경 되면 예배가 드려지고 마쳐버립니다. 예배는 분명 줄어지고 있습니다.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누가 금지시킵니까? 마귀가.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려 하는데 마귀는 이것을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자꾸 잊어버리고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물을 못 드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지면 교회는 또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구제할 수가 있고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많은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곳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이러한 인색한 마음, 마귀가 가둔대기에 집어넣듯이 사람 각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드리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교회에 내고 싶지 않아, 이것은 내 마음이기 전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에 보면 욥은 42장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욥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사단이 와서 이 욥을 계속해서 쳤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리고 이 사람은 온몸에 병들고 가진 재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너는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랬더니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나버립니다. 언제? 예물 드려질 때, 번제물 드려질 때, 그리고 그전보다도 갑절로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환난이 거쳐지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게 되면 한 과부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강좌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셔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드릴 때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는데 한 여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한 과부는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니 가난한 중에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드려지는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액수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껏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해라. 다시 말해서 선교하라 그랬습니다. 너 가진 물질 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내놓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 모습 속에 네 가지를 발견합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해버립니다. 돈 때문에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헌금 드리기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보다는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령 시대가 도래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왔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어서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단 두 부부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나중에 삽비라라는 사람까지도 아나니아 두 사람 다 부부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관계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성령을 속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십일조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될 때 늘 인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 받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펄펄 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성결하세요. 정직하신 영입니다. 진실한 영입니다. 속이는 자에게는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관계가 바로 모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늘 인색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경제적인 유혹, 마귀의 유혹 다 넘어졌는데 아담도 넘어지고 하와도 넘어지고 가룟 유다도 넘어지고 아간도 넘어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넘어졌는데 오직 한 분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습니다. 대단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유혹, 먹음직한 유혹, 탐스럽기도 한 유혹 다 뿌리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 진실한 것은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물질 관계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물권의 축복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